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의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여러 의혹들이 떠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고 인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서로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더해가기만 했지만 결국은 별 탈 없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별 탈은 없었지만 이상한,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저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인수인계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잔고도 모두 알려줬습니다만 정확한 수입에 대한 내역도 그렇고 지출에 대한 내역도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좋은 게 좋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마찰을 피한다는 생각만으로 좋은 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인수인계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동포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뉴욕 한인회 회장이 바뀔 때마다 수입 지출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있어도 형식적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직 회장 얘기 다르고 현직 회장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런 불신들은 결국 사업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놨습니다. 단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신은 결국 투명하지 않은 인수인계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기금을 모아놓고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한인사회에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KCC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인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서 6만 달러니 7만 달러니 모금을 해서 수년 전에 10여만 달러 이상이 통장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부 내역에 대해서 한 번도 동포 사이에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이런 단체들로 인해서 오늘의 한인사회를 불신하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사 박물관이 한인회로부터 분리 독립한 문제도 한인사회가 전혀 몰랐다가 인수인계 논란이 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밝혔어야 하는 일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밝히다 보니까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한인사회를 위한 성장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